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계좌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여러분들 시장 다 보시고 내 계좌 다 들여다 보신 다음에 종목 궁금하시죠?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도 담아두시고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역시 수요일에는 매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톰과 제리 조합으로 갑니다. 두 분의 핑퐁 합이 잘 맞는 종목 속에 10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은요,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지주, LS일렉트릭, TSE를 가지고 오셨고, 정태근 팀장의 픽은 흥국 F&B, 이마트, SMC&C, 이녹스첨단소재, 팜스토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이 종목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더 반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댓글로 또 미리 예열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독한 여우님이 투 톰 앤 제리다라고 하시면서 톰이 둘이다. 아, 톰이 둘이고 제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톰과 제리가 커플룩을 입고 오셨다라고 흰 셔츠에 그레이색 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 또 맞추셨나요? 저 카키인데요. 문제가 있죠. 네. 맞추신 건 아니죠. 비슷해 보입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호흡으로 종목 소개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부터 갈게요. 네, 뭐 오늘 포스코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네. 오늘 강하죠. 어저께 네.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뭐 나스닥이 크게 조정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좀 견딜만 했다. 우리나라가 먼저 선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이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상당히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죠. 그리고 약간 철강주들이 2분기가 피크가 아닐까? 3분기가 피크가 아닐까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지난 5월부터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뭐 피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규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포스코는 해외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 법인들 실적이 상당히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관련해 가지고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유럽의 비중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수급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한 5거래 일 좀 강력하게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 얘기는 어찌됐든 대형주 종목으로 해가지고 8월달 장세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철강업종이 아닐까 그럼 포스코가 대장주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를 유창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또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오늘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째 폭락세, 어제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도 출발 상황에서 벌써 0.75%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3,355포인트로 오늘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자, 반면에 홍콩 항셍지수는 그나마 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오늘 일단은 1% 넘게 강한 반등세, 반발 매수세가 홍콩 시장에서는 좀 나왔는데 중국 시장이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좀 불안한 이야기, 중국에서 뭐 규제, 뭐 사교육 규제, IT 업체 규제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 부담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도 하락 출발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일본 증시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현재는 하락세입니다. 우리 시장만 일단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69% 정도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은 우리 시장이 좀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흥국 FMB라는 종목입니다. 흥국 FMB요? 네, 지금 최근에 뭐 계속해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마켓컬리까지 IPO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온 상황입니다. 네. 모 투자증권에서 그 카카오뱅크 IPO 관련해서 좀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좀 식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리포트가 삭제가 됐고 그리고 IPO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종목대였던 수나미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IPO 쪽으로도 매기가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쿠팡 따라서 미국에 상장을 하려다가 국내 현재 유턴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켓컬리 IPO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뭐 또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FMB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쿠팡이 이제 마켓컬리 쪽으로 뭐 청량음료 같은 어떤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봐야 될 모멘텀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존 음료 사업부라든지 그 디저트 사업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설빙이라든지 이런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 빙수에 들어가는 과일 제품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름철에 음료라든지 그리고 빙수와 같은 이런 제품의 어떤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일단 4.5%까지 전일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좀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선과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흥국 FMB 일단 IPO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최근에 조금 오늘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흥국 FMB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내가 삼바 많이 관심이 있었다. 삼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지금 사도 될지 궁금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영을 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뭐 저는 지금 사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코로나 오늘도 좀 결과가 좋지 네. 않죠. 1,900명이 네. 그러니까 좀 완화가 되는 듯 했는데 다시 좀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로나 제품 관련해서 판매가 상당히 늘어났었고 그리고 그 공장 가동률이 지금 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4공장 빨리 지으려고 노력을 할 정도로 지금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줄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CMO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저도 뭐 판단이 있으셨지만 CMO 시장이 물론 이제 그때는 코로나가 있을 거라 생각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CMO 시장이 커지긴 커지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왜냐하면 신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근데 백신 이슈가 있고 코로나 백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 4년 동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매년. 그러면 이런 CMO의 설비가 엄청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시장 자체는 CMO 꼭 백신이 아니라도 다른 시장으로 계속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00만 원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 번째 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일단 너무 좀 커가지고 사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추이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어. 어쨌든 CMO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에 정태근 팀장님이 이마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문자로 4184번님께서 이마트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마트는 뭐 일단 뭐 스타벅스 얘기해서 스타벅스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1층에도 스타벅스가 있잖아요. 네. 스타벅스는 항상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스타벅스가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마트가 어쨌든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어떤 시너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뭐 테이크아웃 커피라고 할 수 있는 스타벅스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M&A를 통한 어떤 매출 성장세는 앞으로 뭐 너무나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스타벅스 인수를 하게 되면서 매년 뭐 배당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연결 자회사 실적도 지분법 이익도 편입이 되게 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타벅스 굿즈 상품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주소입니다. 뭐, 예, 그죠. 그래서 이블로 그래서 이 굿즈 때문에 커피를 사 먹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스타벅스 인수로 인해서 굿즈 상품이란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된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는 실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굿즈 상품이란지 이런 시너지 효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마트가 이 부분일 겁니다. IPO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 커피 관련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커피 되게 많이 마시잖아요, 아이스커피.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톰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너지 효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추셨네요. 자, 이마트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스벅에서 지금 커피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서 때마침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이마트가 네.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더 확보를 하면서 계열사로 편입이 되고 이제는 실적이 그대로 이마트에게 가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마트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님도 이마트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면서 더 올라가길 바란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뭐 정태근 팀장이 고기는 좋아하고 커피는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스타벅스를 말하셨네요. 네. 네, 하나금융지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누구나 돈을 좋아하니까요. 그럼요. 네,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은행주들은 계속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뭐 꼭 은행 영업 실적도 좋게 나오지만 비은행 영업 부분들 특히 요즘에 주식시장 좋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 관련돼서 어쨌든 시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은행주들의 실적을 증가시키고 있고 가격 메리트 앞으로에 대한 어떤 성장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당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배당을 규제를 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호황세고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배당 규제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러면 이번에도 분기 배당이란 이런 부분들의 규제가 완화가 된 것처럼 전 은행주들의 배당 규제는 이제는 소멸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약간 신흥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부터는 테이퍼링을 한 출구 전략을 잡는다라면 네네.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고 우리나라도 저는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10월, 11월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순이자 마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은행주 중에서 보신다면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하락이 제일 약했습니다. 적었고 오히려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 단기 그 직전 고점 때까지 박스권 상단까지의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행주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자. 그 중에서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유창희 대표님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순이자 마진 뭐 이런 것들도 배당 성향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갈까요? 정태근 팀장님 다음 종목 뭐예요? 네, 다음 종목은 SMCNC. SMCNC. 네, SMC입니다. 네. 이 종목은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좀 소개를 네. 하자면 일단은 최근에 SMCN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지분 매각설 때문에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가 거의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SM 주가가 조금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
계속해서 그 매기가 SMCNC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18.73%를 카카오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SMCNC였던 그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ESR가 만든 콘텐츠 같은 경우 슈가맨이라든지 서울엔 내 집이 없어인가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도 제작을 하게 되면서 납품을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이 컨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엠을 인수를 하게 합병을 하게 되면서 영상이란지 음악 컨텐츠 제작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작까지 이제 발을 넓혀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면은 자체적으로 능력을 확대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SM을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 SMCNC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너지 효과겠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부분이 특징인데 그래서 소대 말씀드렸듯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MCNC 카카오가 과연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 주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6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이나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정보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반영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 아크로박님이 딱히 땡기는 주식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딱히 땡기는 게 없다라면 이번에 네. LS 일렉트릭이 어떨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전력 사업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이런 자동화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위축되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쪽도 확대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날씨가 좀 많이 덥다 보니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전력 관리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의 관심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최근 주가 상승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압 전력기기 관련해서 독보적인 입지를 좀 구축하고 있고 네. 또 LS 일렉트릭을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전기차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을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쵸. 전기차 관련해가지고의 전장 사업 부분이 앞으로는 LS 일렉트릭을 상당히 좀 이끌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최근에 뭐 5만 6천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지만 뭐 아직은 여전히 상승 추세 남아있다. 지금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됐기 때문에 흐름을 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봤고요. 자, 다음 종목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뭐죠? 네,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선을 이 OLED 쪽 전방업체 쪽보다는 이제는 그 장비 쪽으로 그래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관성 있는 종목인 이녹스 첨단 소재. 보통 FPCB 종목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OLED 소재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덕산 네오룩스와 마찬가지로 OLED 소재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TV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잘 나온 것처럼 지금 TV 쪽 OLED 패널 쪽 그 동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 네. 수혜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코팅 라인을 현재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증설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높아진 예상치도 상회를 해버렸고 그리고 3분기, 그 4분기도 조심스럽게 좋게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수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만 8천 원대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정태근 팀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을 두 분이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소재 쪽 부품주인 TSE를 선정을 TSE요. 좀 해봤습니다. 인텔이 4분기서부터 그리고 서버용은 내년 상반기서부터 DDR5가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DDR5는 이미 작년에 개발이 됐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데 한 1년여 만에 혹은 1년 반 만에 이거 적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DDR5는 뭐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DDR5 관련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진다라면 그에 거기에 영향이 있는 연관이 있는 소재 부품주들이 저는 더 많은 매출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도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DDR4에서 5로 넘어간다고 해서 전공정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어떤 크기가 변화가 되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설계 자체가 큰 변화가 주지 않기 때문에 전공정의 추가적인 어떤 매출 개선은 제한적이지만 후공정은 아예 설계를 갈아 엎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없었던 부분들이 매출이 잡힐 수가 있고 추가로 매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소켓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TSE의 매출 증가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최근에 신고가 패턴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더 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는 TSE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태희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요? 네, 중국에는 비가 많이 오고 미국에는 네. 날씨가 덥고 지금 한쪽에는 구웠다가 한쪽은 물에 잠겼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또 곡물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네. 직접적으로 현재 밀수입을 하고 있는 미국 쪽 현재 곡물 가격 중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황 피해 때문에 이 또 보통은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뭐 원자재라든지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다른 점은 선물 가격이 아닌 현물 가격, 실제 어떤 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현재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수혜주 당연히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뭐 대북 관련해서 묶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일단 곡물 가격 상승 여기에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에코호즈라는 회사가 러시아 연해주 일대의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수혜주로서 현재 이틀 동안 변동성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또 전고점인 2,500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신고가 패턴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팜스토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팜스토리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추이도 잘 지켜보시고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또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